안녕하세요. 전 마카오 권입니다. 와일타 와일타의. 네, 오늘도 두 명의 미녀 게스트들과 함께 마카오 현지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월드컵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 평상시에 좋아하나요? 좋아요. 네, 마카오에도 한국 식당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국 식당 너무 많아. 근데 한국 둘 다 가봤잖아요. 네. 한국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순대국. 태영은 한국 사람. 설렁탕. 둘 다 우리나라의 그런 정말 전통적이고 표정적이면서 완전 현지식을 좋아하네요. 저번 시간처럼 이번에도 룰은 똑같아요.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고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음식 이상형 월드컵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모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닭 한 마리, 산낙지. 하나, 둘, 셋. 닭 한 마리. 오. 산낙지. 산낙지? 뭘 줄 알아요? 너무 좋아요.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찜닭 선지 장군. 하나, 둘, 셋. 찜닭. 찜만두 짜장면. 하나, 둘, 셋. 짜장면. 짜장면. 아, 이거는 뭐 쉽다, 그지? 네. 뭐야 이거는? 치즈 포기. 국산발. 하나, 둘, 셋. 치즈. 개인적으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자, 떡순티 오므라이스. 하나, 둘, 셋. 떡순티. 아, 그렇지. 떡순티를. 튀김이 떡볶이 안 찍어. 근데 이거는 약간 반칙이 뭐냐면 떡볶이 따로, 순대 따로, 튀김 따로가 아니라 떡순티가 나왔어. 맞아요. 세 개가 다 넣어가지고 이거 좀 반칙인 것 같아. 맞아요. 물만두 쳐봐. 하나, 둘, 바로 할 필요도 없어. 필요도 없어. 닭갈비 콩국수. 하나, 둘, 셋. 닭갈비. 그럴 것 같아. 콩국수 뭐 먹었어? 콩국수 먹었을 때 설탕 너무 먹은 거 아니면 소금? 소금? 나 소금. 나 둘 다 먹어봤는데 소금 더 맛있어. 진짜. 꼬막 무침 돈가스. 하나, 둘, 셋. 돈가스. 그렇지. 이거는 너무 쉽지. 이제 쫄면 수제 소세지. 하나, 둘, 셋. 수제 소세지. 순두부찌개 오코노미야키. 하나, 둘, 셋. 순두부찌개. 카레 돈가스 덮밥 닭강정. 하나, 둘, 셋. 닭강정. 근데 이 비주얼을 보고 안 고를 수가 없어. 맞아. 그치?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둘 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자, 골뱅이 무침 소고기 볶음. 하나, 둘, 셋. 소고기 볶음. 오? 이거 맞다. 예, 자, 꼬바로 어묵. 하나, 둘, 셋. 꼬바요. 그렇지. 이거는 나 소고기요? 꼬바로를 안 먹어봤대요. 신기해. 여러분, 한국 음식은 다 아는데 다른 차라리 중국 음식을 모르는 것 같아. 중미야 맛있겠다. 네, 먹어봤어요 지금. 한국 음식은 다 먹어보고 중국 음식, 마카오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어. 와, 우리 뭐 한국 국적 맞아. 자, 계속 깐풍기 회. 하나. 회. 나도 회. 깐풍기를 안 먹어봤나 보다. 회도 맛있어. 맛있어. 자, 과메기 매운탕. 하나, 둘, 셋. 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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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꼬치. 하나, 둘, 셋. 양꼬치. 아, 그렇지. 이건 쉽지. 자, 이제 16강 갑니다. 16강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소고기 볶음 닭갈비. 하나, 닭갈비. 둘. 아,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 짜장면 순두부찌개. 하나, 둘, 셋. 짜장면. 수제 소돼지 꼬바로. 하나, 둘, 셋. 둘 다 고민인데 꼬바로. 꼬바로. 그렇지. 어렵다 이거. 어렵다. 자, 어려워 이거. 네, 결승이다. 닭강정 매운탕. 하나, 둘, 셋. 치즈 봉투. 하나, 둘, 셋. 떡순티. 나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자, 닭 한 마리 초밥. 하나, 둘, 셋. 초밥. 초밥. 찜닭 돈가스. 하나, 둘, 셋. 나 둘 다 좋아하는데 이거 어려워요. 빨리 해야 돼. 자, 아, 찜닭. 찜닭. 자, 그러면 양꼬치 회. 하나. 네. 회를 너무 좋아해. 8강 왔습니다. 8강. 네, 이제 센 음식들이 왔어요. 자, 짜장면 닭강정. 하나, 둘, 셋. 짜장면. 초밥 회. 하나, 둘, 셋. 회. 찜닭 떡순티. 하나, 둘, 셋. 떡순티. 아, 이거 너무 세. 이거 반칙이야 이거는. 이것도 어렵다. 자, 닭갈비 꼬바로. 하나, 둘, 셋. 닭갈비. 닭갈비. 왜냐면 밥에 섞을 수 있잖아. 튀기는 거 넣을 수 있고. 아니, 닭갈비만 골라야지 그러면 밥은 없는 거야. 자, 사과. 이거는 진짜 저도 다 좋아하는 것만 남았어요. 진짜 같은 것 같아요. 리터가 다 좋아하는 거지 이거. 네, 너무 어려워요. 자, 어려워.
진짜 어렵다. 자, 짜장면, 닭갈비. 하나, 둘, 셋. 닭갈비. 오. 닭갈비 더 맛있는 거 같아. 근데 사진이 좀 더 맛있어 보이긴 해. 또 새 거 나왔습니다. 자, 떡수 뒤 회. 하나, 둘, 셋. 아마 회. 나도 떡순지. 난 떡순지가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야. 자, 이거 제일 어려워. 결승전이 왔습니다. 결승전이 좋아하는 게 하나 딱 보이네요. 리타 리타 딱 보여요? 네. 좋아하는 게 딱 있어요? 자, 그러면 해영 한번 보겠습니다. 결승전 닭갈비 회. 하나, 둘, 셋. 닭갈비. 닭갈비. 네, 닭갈비님이 뽑혔는데요. 진짜 이거 뽑는 거 보니까 사실 제가 생각한 거랑 이 두 친구랑 생각한 거랑 다 비슷하게 고른 거 같아. 오늘 이렇게 마카오 현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진짜 보면서 너무 군침이 돌아가지고 밥 먹고 싶어졌어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마카오 건이었습니다. 넥타이입니다. 태영입니다. 안녕. 그러면 두 분은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장관리? 여장관리?